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벨트를 뺏겼기 때문에 여는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여는 스타트라면은 옛날에 가장 선호하던 덱이 카르마 덱이었는데, 지금은 카르마보다는 차라리 기병대 주문술사 혹은 궁거나 티모한테 여는 템을 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곡궁이요. 자, 그럼 지금 스태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동 유닛을 잡아 놓을게요. 자, 압동 시너지는 이제 공속이 증가하는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 지금 빅토르랑 헷갈림도 나왔어요. 자, 이러면 기병대 주문술사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압동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 그냥 압동덱을 가도 되는데, 이제 압동덱을 볼 수 있는 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벨트까지 케넨이 페어가 나왔습니다. 자, 케넨이 페어가 잡혔으면 그냥 압동으로 빌드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릴게요. 압동덱 중에는 어떤 갈래가 있냐면, 자, 옛날에 이제 스태틱 케넨한테 수호천사 모렐로 이렇게 주는 압동이 있었고요. 지금 메타에서는 클레드가 잘 나왔을 때 클레드한테 공템을 주는 압동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롤 압동이냐 운영 압동이냐 둘 중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클레드, 뽀삐, 직스 이런 게 잘 나오면은 리롤 압동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레벨업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우선은 2-1 때는 4레벨 안 찍는 게 좋아요. 3레벨 상점에서 1원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다음 상점까지 악동이 정말 많이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악동덱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롤 악동덱. 그게 아니면 레벨업 할 거예요. 아, 스태틱 괜히 좋네. 일반 스태틱보다 그림자 스태틱이 더 좋습니다. 그림자 스태틱은 평타 두 번에 스태틱이 터져요. 자, 이미 스태틱을 만들었기 때문에 곡궁은 잡지 않고요. 수호천사를 위한 쪽기를 잡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상점에 보시면은 악동 유닛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레벨업해서 운영 압동덱으로 바꾸는 겁니다. 빅토르를 투입할게요. 그러면 이제 레벨업 운영을 했을 때 다른 덱이랑 똑같아요. 5압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반 가서 압동 유닛들, 그러니까 5압동을 내리면서 밸류가 높은 유닛을 추가해주는 겁니다. 어떤 시너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6구원 받은 자를 가더라도 9원 받은 자를 가다가 나중에 3구원으로 내리면서 밸류가 높은 뭐 타릭, 케일 이런 유닛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자, 지금 페어만 많이 잡히고 붙은 게 없어요. 자, 이 악동덱을 많이 해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딜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병대가 들어가냐 기사가 들어가냐 아니면 주문술사가 들어가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주문술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성이 안 붙어가지고 연승을 이어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진 다음에 그냥 아이템을 챙겨오겠습니다. 그리고 헤카림 쓰레쉬는 버리면서 그냥 이 자리를 챙길게요. 좋아요. 지금 케넨이 남았어요. 자, 이러면은 케넨 이성에다가 지금 모렐로까지 붙었죠? 너무 좋습니다. 클레드 이성 붙었고요. 연승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2-3까지 이겼으면은 진짜 풀연승 했을 것 같아요. 레벨업해서 클레드 집어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거 시너지를 받고 있는 직스를 한 마리 더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압동덱이 원래는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버프를 먹으면서 충분히 딜도 좀 증가를 하고 유지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케넨이 버그가 있어요. 압동에서는 케넨이 가장 중요한데 케넨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이긴다면은 그냥 뽀삐 한 마리에 레오나 팔면서 20원 이자 볼게요. 자, 이 케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이 발동만 되면은 전체 다 묻혔었어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분명히 스킬을 못쓰고 멈출 때가 나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그냥 이자 포기하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5학동 나왔고요. 자, 이러면 5학동 투입해 줄게요. 나머지는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BF? 오! 자, 이번 판 아이템이 진짜 잘 풀리고 있어요. 자, 뽀삐도 붙었고요. 그러니까 댓글에 이제 악동덱을 보여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유가 이 정도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악동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기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각일 때 악동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악동은 잠시만 쓰다가 버리는 용도로 써야 됩니다. 자, 이거 벨트 먹으면서 워머그를 케넨한테 줄게요. 우선 이성이 붙은 유닛한테 아이템을 다 줘야 됩니다.
자, 레벨업해서 빅토르 넣어주고요. 자, 이러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근본 아이템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8레벨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8레벨 가서 이제 클레드 뽀삐 같은 거는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런 걸 버리면서 타리기성, 뭐 가렌 다리우스, 타이머딩거 티모 이런 유닛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캐넨을 보시면은 뭐 수호천사가 터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붕이 멈춰요. 자, 이렇게 해서 지면 되게 억울하죠? 자, 지금부터는 다음 레벨 때 들어갈 유닛들을 잡아놓는 게 좋다.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신비술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노틸러스 럭스 잡아놓을게요. 물론 이자가 깨질 것 같으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자이라 덱이 진짜 많이 나오죠. 이 자이라 때문에 딜러를 가운데로 반드시 옮겨야 돼요. 자, 저 자이라 덱은 약간 사기라는 느낌보다는 배치만 어떻게 커버를 치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이템을 가지고 올 게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떤 아이템을 갖고 오냐면 후반에 필요한 아이템. 그러니까 후반 유닛들 보통 딩거 티모, 다리우스 가렌, 그러니까 5원짜리 유닛들을 많이 쓰죠. 자, 그런 5원짜리 유닛들한테는 쇼진, 뭐 대천사, 구원 등등 이런 아이템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의의 손길도 있죠. 그래서 연운 같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이기면은 밑에 다 파이고 이자 부르려고 했는데 또 졌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룰루. 자, 압동한테 수호천사 모렐로의 스태틱을 주는 게 보시면은 케넨이 맨 앞에서 수호천사 모렐로가 들어간 상태에서 궁을 쓰면은 다 양념을 쳐놔요. 그 양념을 쳐놓은 거를 스태틱이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먼저 모렐로를 묻혀놨어요. 자, 이거를 스태틱으로 잡습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인데 스태틱도 너프를 먹고 버그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메타에서 좋은 편은 아니다. 야, 그래도 문제점은 있더라도 일단 핵심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레벨 때 쓰레쉬 기사 같은 거 준비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연승을 못해서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러면 9레벨은 절대 못 가는 겁니다. 8레벨 때 돌려봐야 되고요. 티모가 바로 나오면 좋은 거고 티모가 나오지 않으면 딩거 같은 걸로 덱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거 7레벨 찍고 쓰레쉬 넣어둘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8고 2자. 자, 지금 지팡이 연운이 있어요. 스태틱이 있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는 아예 필요가 없고요. 자, 성배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직스 가장 중요한 유닛을 가운데 놔두고 나머지 유닛들 원거리 유닛들을 사이드에 놔두면은 자이란 궁을 맞지 않아요. 자, 이거 이겼죠? 아이템이 지금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기보다는 좋은 것들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대천사가 있고 망토가 있잖아요. 그럼 지팡이를 먹으면은 그림자 이온 충격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림자 이온 충격기에 대천사가 들어간 다리우스가 엄청 센 거 보여드렸죠? 제 말을 잃었습니다. 좋아요. 다리우스 생각해가지고 제가 대천사의 이온 충격기 생각하고 만든 거 가지고 온 건데 티모가 먼저 나왔습니다. 7레벨 티모? 이러면 1등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대천사 이온 충격기가 아니라 그냥 티모한테 라바돈을 줄게요. 7레벨 티모면 1등 해야죠. 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압동을 한번 소개해드리려면은 이렇게 사기 한번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리우스까지? 야, 이런 라바도 괜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티모가 빨리 나왔으면은 그냥 압동을 최대한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다 나머지 팔게요. 자, 지금부터는 압동을 언제 내리냐면 수호천사 모렐로 워머그 저 아이템을 줄 수 있는 유닛이 나왔을 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가렌, 볼리베어 이런 유닛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가렌, 볼리베어가 이성이 찍힐 때까지 캐넨을 쓰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BF 갖고 오면서 쇼진 만들어 줄게요. 자, 물론 쇼진을 만들기 전에 그 성배를 그냥 줬던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레벨업도 하지 않을게요. 그냥 원래 이렇게 좀 약한 타이밍 4-5째는 티모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되게 약하기 때문에 8레벨을 바로 찍고 밸류가 높은 유닛들을 많이 찾았을 건데 지금 티모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돈을 더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쇼진 주고요. 자, 지금 티모가 나왔다고 해서 무적이 아니에요. 100% 이기면서 가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근데 티모가 나오면은 지더라도 살살 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딱 보면 졌는데 카타리나 빼고 다 잡았습니다. 아이번 나왔으니까 아이번 넣어주면서 기원자 받아주고요.
아, 신드라 있었구나. 자, 신드라가 진작에 들어갔어야 됐죠? 아, 신드라 들어갔으면 카타리나한테도 이겼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티모가 물리지 않게 주위를 감싸면서 양쪽에는 원거리 유닛을 놔둔다. 오, 여기도 되게 세 보입니다. 포원에다가 지금 사코가 이성이 붙어있어요. 자, 뭐 야스오 같은 거나 잭스 같은 거 어떻게 이기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유닛들은 CC에게한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이번, 티모, 룰루, 테넬, 볼리베어 이런 유닛들을 활용해주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이러면은 구레벨 바로 가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딱 나왔습니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템이 나오면서 연승이 가능하고 이성도 잘 붙으면서 4스테이지 때 티모까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럴 때 구레벨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아이번까지 이성? 너무 잘 풀립니다. 자, 여기 다리우스 잠깐만 빼고 사기 혼자 받아줄게요. 자, 그리고 성배 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성배를 뽀삐한테 줬는데 그림자 성배가 아니고 일반 성배이기 때문에 이 성배에는 카르마나 신드라, 룰루 이런 유닛들을 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사기를 치든 안 치든 어차피 핵심 같은 거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도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악동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사기 주사위, 어차피 만들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사기 주사위 먹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원자, 그러니까 사기원자를 넣었잖아요. 근데 사기원자는 사실 지금 제일 좋은 시너지는 아니에요. 티모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사기원자가 잠시 들어간 건 맞는데 어차피 쇼진의 스태틱 게다가 악동이면은 궁은 잘 씁니다. 기원자는 별로 의미 없어요. 차라리 저 신드라 카르마 자리에 타릭 다리우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지금은 이성이 붙지 않았으니까 사기원자를 잠시만 쓰는 거고요. 가렌도 나왔고요. 타릭도 두 마리 나왔습니다. 자, 9레벨 각오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충분히 9렙 갈 수 있는 파워가 되기 때문에 8렙 리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덱을 하든 간에 이 타이밍에는 뭐가 세고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지 8렙 9렙 타이밍이 잘 잡힙니다. 앞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녹턴한테 되게 약해요. 티모가 바로 녹았습니다. 암살자한테 약합니다. 이 암살자는 나중에 어떻게 이기는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암살자가 있다고 그냥 철갑을 두른다? 철갑 두르면은 카운터가 맞긴 맞는데 철갑만 두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상대방한테 최후의 속성인데 있어요. 자, 이건 아이템을 정의의 손길 수호천사? 그냥 성배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구레벨 바로 찍겠습니다. 가렌 투입해주고요. 타릭 이성 붙었어요. 자, 이거 신드라랑 카르마 빼면서 사기사 넣어줄게요. 기원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아직은 오합동을 유지하고요. 오합동을 유지하는 이유는 클레드 뽀삐 대신에 들어갈 유닛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일단 버려버리면은 그만큼 티모의 힘이 빠지겠죠. 지나? 그럴 리가 없죠? 질 리가 없습니다. 자, 딩거. 자, 딩거도 잡아놓고요. 사기주사에 써보겠습니다. 와, 9레벨 찍고 썼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번 스테이지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리베어나 가렌 같은 게 이성이 붙으면 그때 캐넨한테 있는 아이템을 넘겨준다. 지금은 악동을 억지로 빼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드레이븐 뭐 잭스 이런 유닛들은 CC에게한테 되게 약해요. 그나마 아펠리오스는 사거리가 기니까 괜찮은데 저렇게 드레이브는 사거리가 되게 짧아서 수은장 스티가 없으면 약합니다. 자, 볼리베어 나왔고 딱 보시면은 뭐 딜이 엄청 세가지고 이긴다는 느낌보다는 CC에게 연계가 되게 좋아서 이기는 것 같죠. 자, 럭스 이성 붙었는데 그냥 버리겠습니다. 힌드 딩거. 다리우스 이성. 다리우스한테는 근데 줄 템이 없긴 해요. 자, 이제 악동을 내릴게요. 넣을 유닛들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악동을 내리는 겁니다. 티모 사주고요. 자, 신비술사의 이기사 볼리베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성배는 킨드레드 전부 다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성이 붙거나 넣을 유닛이 나올 때마다 악동을 내리면서 투입해주는 거예요. 자, CC기가 보시면은 볼리베어, 아이번, 테넨 전부 다 있어요. 티모도 CC가 있고요.
훨씬 셉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 킨드페어 아직은 아이템을 넘겨줄 때가 아닙니다. 야, 티모이상 좋아요. 자, 무조건 1등. 암살자 만났습니다. 자, 암살자는 이따가 초반에 1대1로 남았을 때 그때 박스 배치하면 되고요. 설마 지금도 이긴다? 아, 이거 배치를 지금 카운터로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좋아요. 어? 자, 드레이브 삼성? 자, 이거 가렌이랑 볼리베어 킨드 긴거 전부 다 갖고 있을게요. 자, 이거 배치를 이제 가운데 볼리베어나 침장 이렇게 놔두고 CC기 연계를 최대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레이븐한테도 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구도 좋아요. 자, 케넨궁 잘 들어갔고 바로 볼리베어궁 들어가면서 자,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드레이븐 삼성 같은 거를 원래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야스오나 드레이븐 뭐 잭스 이런 거는 그냥 아이번 볼리베어 이런 CC기 유닛을 많이 써주시면은 되게 쉽게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